안녕하세요. 쏙쏙 오늘의 코리아 템즈 강좌입니다. 오늘도 단독 사진 기자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2일 코리아 타임즈 11면 기사 보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요, 어떤 큰 장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기사 보겠습니다. 자, 소제목부터 보면은요, long line at job fair 이렇게 나오는데요. job fair 하면은 채용 박람회를 얘기하죠. 자,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것을 말하듯이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job seekers 하면은 job seeker 하면은 구직자를 말합니다. job은 일인 거다 아시고요. seek은 찾다, 구하다, 뭐 추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일을 구하는 것에다가 이 R을 붙여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구하는 사람, 구직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wait in a long line인데, wait in line 하면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냥 줄을 서다, 뭐 예전에 줄을 서시오라는 유행어도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line up 또는 queue up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Q는 Q, U, E, U, E 이 단어 써서 라인업 또는 큐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은행에 가면은 번호표를 끊고 기다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은행에 가면은 순번호로 서세요라는 표현말이 써 있는데요. 그럴 때 Q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stand in a queue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장소랑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At a job fair in Bexhill in Busan, Tues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은 74 firms 이렇게 나오는데요. 74개의 회사들. firm은 이전에도 나왔는데요. 회사란 뜻이고요. 어떤 회사들이냐? including affiliates of six conglomer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include는 포함하다 하시고요. Affiliate은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사 단어인데요. 명사로는 계열 회사, 또 동사로는 제휴하다, 연계하다라는 뜻이 있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대기업들로 인해서 이런 계열사들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conglomerate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six conglomerates such 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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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언가를 나열할 때는 such as를 쓰죠. 자,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것들이냐. 삼성, 롯데, 신세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기업들 얘기하죠. 그런 신세계 같은 자, plan to. plan은 계획하다, 세우다, 뭐 계획을 세우다, 뭐 계획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recruit 500 people. Recruit은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구직자들의 눈이 항상 집중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5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part-time job, 아르바이트를 얘기하죠. 자, 시간제 근무라는 뜻으로 그 part-time job을 쓸수 있는데, 원래 아르바이트란 단어는 독일에서 온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rt-time job, 그리고 만약에 정규직을 얘기하고 싶으면 full-time job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채용 박람회의 긴 줄. 구직자들이 화요일 부산 벡스코의 채용 박람회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삼성, 롯데, 신세계 같은 여섯 대기업의 계열사를 포함한 74개의 회사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 오늘도 사진 기사로 단어들을 학습했는데요. 문장은 길지 않지만 여기서도 많은 학습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짧은 시간에 시사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